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걸 모든 자연과 함께 이렇게 다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 내면에서 음식에 대한 그런 고민에 한번 빠졌거든요. 아,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진짜 자급자족 하자고 생각했죠. 그 기간이 이제 1년, 이제 13년, 14년째 들어왔고, 신 선생님이 이제 와서 좀 도와주고 1년 6개월 전에 그랬죠.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단식이라면 잘 힘든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게 가능해지고 좋아지는 거 느끼고 또 하다 보면 명예현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첫째 날이 굉장히 힘들었고 지수는 둘째 날이 힘들었고 네. 위 이제 소화기관 쪽으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소화 흡수가 잘안 되다 보니까 늘 이제 광말라 있고 네 그러고 있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다른 병들이 오고 이러는데 그 단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치유되는구나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면서도 신기하고 네. 같아요. 네. 지금 상태는 때 있고, 네, 맞아요. 예,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단식 상태에서는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네. 거친 게 정말 이런 최악이거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예. 완전히 좀 정화가 된 상태에서 돌아갈 때더 치유가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그건 거죠. 내 마음에 싸워요. 더 주자, 더 주면 안 돼.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익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단식한 소감에 그걸 주는 게 좋을 것 사람들한테.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그래서 아세요? 몸을 보면 이미 네. 우리는 그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면에서 한 개씩을 길게 가야 돼요. 좀 힘들어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녹두깨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곱게 이렇게 나오는가 예. 봐요. 네. 해갖고 한번더 걸러요, 신우생이. 엄청 부드럽게 미세하게 만들어요. 하나도 부담이 안 가도 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꿀도 별로 부담 없잖아요. 달콤하고 이것도 아예 찌끄러기가 안 껴요. 그래서 신선생이 지금 22일째 이 주스만 드시거든요. 요것만 똥을 거의 안 넣어요. 한 10일 돼서 조금 넣고 물만 소금만 나오거든요. 그만큼 다 영양가 다 간다는 소리잖아, 찌꺼기 없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막 장기들이 일을 하잖아요. 소화 흡수해야 되고 뭐 일단 분해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녹죽이가 일을 시키고 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흡수만 돼버리는 거죠. 몸무게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되게 강력하다면서.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모두 올 공장에 일을 시키는데 네. 쉬지 않고 일을 시킨 거죠, 인간들이. 근데 이제 일을 덜 시키니까 얘들은 이제 다른 데 에너지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왜밥 먹고 나면 꿈 수업 시간에 잠 오잖아. 장기가 다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힘들 때안 먹고 도리어 있잖아. 좀 쉬면 되는데 먹어. 먹고서 쉰다고 그래. 그럼 먹으면은 몸도 육체도 힘들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자고 일하면 퉁퉁 부어. 너무 힘들어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왜 안에 있는 장기는 나의 애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막 먹어 되는 거거든. 이 아이들이 정말 조밀투록 일을 하고도 겨우 해독해가지고, 겨우 소화해가지고 해놨는데, 또 때리 막 그냥 고기에다가 막 때리 집어넣거든. 그럼 또 시작하죠. 근데 또 저녁에 밤 늦게까지, 야채까지 먹거든. 야도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네 체에서 체장에서 문제 되면 벌써 찌꺼기 끼고 지지 못하면 거기서 이미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암 딱거리는 거. 간에서 그럼 간에서 암 걸리는 거. 또 위가 도저히 나는 소화시키기 힘들고 이거 못하겠다면 위가 멈추니까 이 음식 찌꺼기 거기서 썩어 분해가 안 되고 이 왜거든 내려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무기력증이 걸렸단 말이야 위가. 그런데 그런데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나중에 이제 일을 못해.
계속 쌓이고 움직일. 근데 여기다 스트레스를 받았어 여기에. 위가 그럼 위는 스트레스 받아 멈춰버려. 음식을 썩어버려.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는 위궤양에다가 이제 거기다 위 염에다가 위 암으로 가는 거야. 별 수 없이 항상 내 내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밖에 끌어놓듯이 바라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내가 오늘 이걸 먹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은 좀 너를 시도록 할게. 미안했다 그동안에. 이렇게. 그리고 저녁 때 내가 배를 만지라고 하는 이유도 자각을 하는 뜻이거든 이게. 다 관심도 안 갔거든. 만지면서 아이고 너 오늘 일 많이 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리는 다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인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자식 생각을 하면 벌써 파동으로 벌써 연결이 되거든. 근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야들도 포기하는 거거든.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미안하다라는 진심 어린 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참회를 안 해요? 잘못하면 참회해야지. 맨 좋은 음식들 먹고 말이야. 어? 그리고 소화 흡수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거 오산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온몸을 다, 내 온몸을 다 쓰다듬어주고 또 잘 때 왜 저녁 먹지 말아 하는 이유가 완전한 휴식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위로와 휴식을 주는 거라 이 장기들한테.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쉬면 치유를 해. 얼마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부분에 그때부터 공사를 하고 응? 쓰레기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 그거를 꼭 명심해야 돼. 이 아들의 어떤 상태. 그래서 얼굴에는 저 바를 필요가 없다니까. 얼굴은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내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안을. 깨끗한 음식 먹어주고 안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으로 수천억 대 화장품을 바르면 뭐하나. 맞아요. 이미 다 썩어 있는데 간이고 위고 뭐 장기들이 뭐 맨날 빵을 뻥뻥 끼싸면 다 썩었는데 그래놓고는 또 막 또 좋은 고기 스테이크 먹고는 또 발라 겉으로. 그럼 뭐 다 뜨지 화장도. 심각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요 일찍부터 화장을 하거든요. 네. 이게 피부를 좀 숨쉬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부터 화장을 하고 있어. 맞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죠. 우리 지수 봐봐 이렇게 얼마나 이뻐 피부가. 이 나이가 25인데 내가 옛날 내 출발 때 그때 내 피부다 꿈이. 진짜 좋아. 내 사람들이 나도 피부 이쁘다고 미끌리니까 와가지고 만졌다고. 진짜 어째 피부가 좋냐고. 엄청 미니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만 모든 병들도 내가 컨트롤하고 지어 흔들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 세포 중 1억 조의 세포균들이 다 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다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해.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딱 끊어버렸어. 자기 욕심이 자연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단식이 옛날 시스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덜 먹게 하려고 하고 이제 주스 이렇게 녹즙만 먹고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그 시스템을 완전 재생시키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제 좀 로맨이 가는 소리가 좋아하는 소리인가. 자기 움직이는 소리.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밥을 먹는다는 거지. 저예요. 습관적으로. 네. 맞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위에서는 이미 거부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시간 점심 때 아니면 먹는 거라. 그치?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가짜 배고픔인데도 그냥 그걸로 충족시키려고 하자. 그렇게 분비를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뭘 먹어 단 걸 먹는다든지 기름 걸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건데 그게 악마의 유혹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진짜 배고픔은 정말이지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에서. 다 소화되고 더 이상 아무런 영양분이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라. 그게 최소한 우리가 있잖아요. 열한 여섯 일곱씩은 지나야지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는 정말 무리고요. 두 끼인데도 한 끼는 좀 먹더라도 한 끼는 정말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점심에는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영양가 있게 조금 먹어도 되지만 저녁 시간에는 정말이지 과일이나 주스 정도 먹고 잠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 선생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배우네요. 진짜 좋습니다. 생활에 가서 실천을 할 건 꼭 해야죠. 꼭 해야 돼. 실천으로 해야지. 지수도 꼭 하고. 그래서 지수도 이 몸이 아마 좀 오늘 아마 가면은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1kg도 안 빠졌긴 하셨거든요. 네. 1kg 정도. 몸이 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안 움직이니까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헬스 계정 것 같고 네. 배도 쏙 들어갔어 내가 그렇게 쏙 들어간 건 아니야 처음보다 많이 들어갔어 그래요? 딱딱한 게 많이 말랑해졌죠 맞아 말랑해 볼도 조금 들어갔어 여기가 보이라니 이렇게 만져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가 친구들이 아직도 사이비에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친구들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했어요. 마음과 몸을 비우러 갔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종교적인 행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생이 나보고 오죽한 머리 기르란 말을 하는 거야. 승복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님이 일반인을 돌아봐라 스님이 신선생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 네. 지금. 사람들 의심을 사니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맞아요. 전혀 그런 쪽으로 하지도 않고 네, 고요히 나는 내 집에 내 방 안에 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선생이 자기가 먼저 머리를 기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스님도 차라리 머리 기르자 돌아가자 우리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신선생이 길러봐도 괜찮아 나 길러보면 뭐 괜찮지 뭐 얼굴도 작겠다 뭐 안 그래? 맞아요. 얼굴도 참 예쁘시고. 그러니까. 얼굴도 너무 예쁘시네요. 완전 계란형이세요. 얼굴이 작으니까. 네. 얼굴도 작으시고. 네, 지금 얼굴 탔어. 햇빛에다 계속 명상한다고 햇살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농사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얼굴 기미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피부가 거의 저랑 비슷한데요. 근데 왜냐 왜 그런 줄 아나?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것이 전부야. 80% 피부는 그 장이 깨끗해야 돼. 장이. 건강해야 장벽에 뭐 붙어 있고 하면 얼굴이 트러블 나잖아. 네. 안에 내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좋다는 거야, 이 정도면. 아이, 장기가 말이야. 아이, 그래도 고장 안 나고 잘 온 거지. 죽을 때까지 건강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한번 이 머릿속에 딱 각인돼서 피부에서 맞아요. 딱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피부 좋은데도 제가 화장하지 말라 하는데도 안 해야지. 하거든요. 잘 안 하거든요. 선크림만 바르세요. 선크림 조금만. 잘 안 한다잖아요. 신선생 오늘 저 활공장에 바람 쐬러 가자 하네 보니까. 네. 가보자 언니.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지. 주스를 들고 가면서 가서 주스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리고 걷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차가 다 가. 그래서 이렇게 그거 둘러보고 오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좋다. 그리고 거기 이제 송지강 쪽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렇죠. 시야도 넓은 곳에 보고.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잠 잘 잤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뒤척임 없이 그냥 딱 눈 떠지더라고. 너무 맑고, 뒤끝이 딱 깨끗하게 일어나지는. 이런 느낌은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한 3일간 푹 주무셨죠? 네. 진짜, 단식 3일간 동안은 푹 잤죠. 완전 잤죠. 계속 잠이 오고,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잠이 오고, 또 조금, 필요한 것만 움직이는 것 외에는 계속 잤어요. 치유를 했었어요. 그때. 장기들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 공장을 일단 휴업 상태라서 치유하면서 계속 잠을 재운 거예요. 그 단식하는 동안에 저는 어디에 잘못이 더 커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몸 이게 내장 기관 중에 위장이 제일 안 좋았다는 네. 게 딱 표가 나대요. 네, 네. 위장 식도 영유성 식도염이 있고 위장이 안 좋고 한 크기만 그 줄기만. 그래,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 밤에 그래 음식을 9시 10시 먹으면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였거든요. 네. 그건 정말 이제 고쳐야 돼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바꿔 나가야죠. 싹 다 바꾸고 네. 나가고 그 위장이 이제 3일째 되는 때에는 편안했어요. 그래요. 네. 일을 안 시켰으니까. 네. 아예 속쓰림도 없고 이 타올라오는 그 열감도 없고 신장이 이렇게 팍팍팍 뛰는 느낌도 없고 조용하니 편안하게 맞아. 최소한의 양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마 위도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드시고 내일까지 드시고 집에 가면요 위 상처 치유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저는 오늘 아침 그런 느낌 처음 느꼈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네, 평소 이제 평상시에는 계속 타는 듯한 새벽을 몇 번 깨고 막 이러는데 하나도 이제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오늘은 일어나니까. 진짜 참 신기하다. 단식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구나. 이제는 그렇잖아요. 완전 그랬잖아. 수술 칼 안 드는 수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칼 안 드는 수술. 맞아요. 네. 이렇게 단식을 하고 나면 또 얼마 있다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나요? 뭐를 하는 거 말이야? 단식. 단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3일 단식으로. 예. 그리고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토일까지는 드시고요. 네. 일요일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점심 때쯤 드시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해도 좋아요. 그러면 더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늘 강력해지니까 늘 정화되고 늘 치유가 되고 늘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한 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끼 먹고 한 끼 단식하는 공격인 거죠. 내가 12시에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내가 밥을 아무도 안 먹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이 12시간, 12, 24시간을 내가 안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루 한 끼 먹고 하루 단식하는 거죠. 하루 먹고 하루 단식. 특별히 따로 단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일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반식을 한 끼 먹고 예. 저녁에 이제 주스 단식을 한다든지 주스나 채소 같은 거 주면 되죠. 채소, 과일, 저녁 때 뭐 푸짐한 먹게 하고 점심에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튀긴 거 이런 거 빼고 네. 된장이나 이렇게 그렇게 먹고 저녁 때 이제 채소를 먹으면 어느 정도 중화는 되죠. 될 수 있으면은 채소 종류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식사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중을 그렇게 가는 데 가고 튀기고 뭐 그런 종류는 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이 췌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튀김 종류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진짜. 병원 가보세요. 줄 서야 돼 있어요 젊은 애들이. 네, 많아요. 딱 40대 중반 후반부터 딱 암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써 20대 초반부터 환자들 많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라면 끓여주고 햄버거 네. 주고 매일 까다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식 먹이니까 벌써 10년 20, 10년만 그대로만 먹어도 그냥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과일이나 소화효소 안 먹이고 신선한 거 안 먹이고 맨날 그런 거 먹여보세요. 맞아. 예. 성향도 폭력적으로 바뀌고요. 굉장히 나빠지죠. 성격이. 성격이 완전 폭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육식을 좋아하는 애들은.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어디서 느끼신 게 있었어요? 아 저는 딱히 뭐 어디서 아프고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두드러기 같은 거. 이거는 그래 이제 안 좋은 이거 올라오더라고. 여기 위쪽만 여기 그래요. 여기 딱 여기만. 다른 데는 그런 거 없는데 여기. 그러네 독소 올라오는 거. 진짜 좋은 치킨 햄버거. 튀긴 거 진짜 좋아했는데. 아 이봐봐. 네 그래서 올라오나. 다 올라와야 돼. 해독이 다 안 됐으니까. 해독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식을 하는 게 좋지. 한 2, 3일만. 진짜 잘할 것 같아. 도전해야겠다. 그렇게 완전 달라져. 그리고 막 붓는다니 그런 일도 안 생기고 아주 몸이 이렇게 미니멀하면서 딱 매력적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주수는 또 이물이 좋아갖고 음식만 좀 잘 섭취하면은 네. 이번 계기로 저
저도 열심히 해볼 거예요. 아, 그래? 네. 햇선이 덕분이다. 진짜. 우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햇선님을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게, 잘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그 진면목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저는 스님 유튜브 하나 올라왔을 때 계속 새벽에도 보고 계속 봤어요. 보니까 아 진짜 진솔하고 참된 사람들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참 좋았어요. 네. 여지없이 그냥 뭐, 아 여기다 하고 왔죠.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네. 선생님께서 목소리 톤도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신선생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생각하기엔 더 이상의 분이신 것 같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신선생님하고 공부하면은요 네. 의식이 전환이 굉장히 빨라져요. 네. 정말 이제 대단하신 분이라요 신선생님이. 네. 저는 네. 저 혼자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헤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인연을 헤매다 보니까 딱 주시는 거 보면 아 진짜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래 대단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단식도 하고 맛있는 이렇게 주스 같은 것도 먹고 이런 경험을 진짜 저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단 한 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스님하고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신 데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자각을 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딸이 또 둘이 있는데 지수하고 보윤이하고 둘이 있는데 그 이제 애들도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나가서 또 지수의 친구들도 또 그 친구의 친구들도 다 퍼져 나가서 병이 없는 아주 그런 삶을 살았으면 너무 참 바람이죠 그게.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뭐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했을 때는 너무 늦어서 너무 네, 힘이 들고 네, 맞습니다. 애초에 젊은 사람들을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건강하게 딱 섭생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저의 목표라서 내가 그 전에 먹방도 하고 늘이 보여줬는데 네.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네. 뭔 방법 그런 짓이냐고 하도 그래서 내가 아유,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꾸준히 해왔죠. 네. 그 깊은 뜻을 사람들이 잘 네. 모르는 사람들은 좀 잘 모르죠. 네, 그래. 네, 조금 더 깨어 있어서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 아마 스님 여기 신선생님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선생님이 이제 은둔지로 아마 숨을 거예요. 아마 아. 올해 한 3월 하순 정도. 네. 예, 숨고 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사람들 해주고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신선생님이 이제 정말이지 진짜 침묵하고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러는데 단식하는 분들 오면은 또 아직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또 너무 성품이 고도셔갖고 정도 많고 그러셔갖고 막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저 분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하게 톡을 하나 해가지고 들어가고 네. 또 가끔 이제 오긴 오시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이에요. 더 산으로 올라가죠 약간. 아, 여기서 가까운데 산으로 올라가요. 아, 나는 좀 아직도 알려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나까지 숨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알리고 어느 시기 되면 나도 숨는 거지. 진짜 때 맞춰 잘 온 거네. 네. 그 시기가 사실은 오늘 이번에도 네. 신선생은 받지 말자 그랬고 내가 그래도 3월달 한 번만 받아보자. 받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도 우리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한테 좋은 일 아니냐. 마지막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보고서 우리를 마지막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고 받은 거죠. 우리 신선생은 안 받으려고 그랬고 직원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 메시지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이제 직접 이제 왔다 가는 분들은 특별한 인연들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인연이네요. 제가 신 선생님하고 처음 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맑으셨어요.
좋은 목소리였었어요. 아. 네. 아. 그 저도 참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참 감사하죠. 너무 순수하고 진짜 때묻지 않은 나이는 40대인데 네. 거의 아이와 같은 그 정도예요. 참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 드문 분이죠. 신하생은 훌쩍 모르는 사람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뭐 그러는데 정말 이제 같이 살아보고 하면은 아 보물이라는 걸 알죠. 보물. 선생님과 선생님과 인연도 참 보물 같은 인연이네요. 만나야 될 인연이 만난 거죠, 뭐. 그렇죠. 어쨌든 이쁘실 일 만나봤네. 이제 지금 너무 이뻐. 머리 감고 나니까 뭐, 머리 이제 감았어. 오늘 안 감았고 어제 감은 거예요. 아, 이뻐. 냄새 안 나잖아. 냄새도 안 나고 간지럽지도 않아요. 그래. 네. 얼마 그러니까 샴푸나 린스는 제대로 안 했고 뭐 여기 그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 이 머리로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하면은 뭐 그냥 더 좋은 게 들어가는 거지. 마사지 효과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원래 인간은 맹물로 씻어도 냄새 안 나게 돼 있어요. 자꾸 뭔가 합성된 걸로 막 쓰니까 이빨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치약 쓸면은 치약이 제대로 안 했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는 소금으로만 했는데. 아까 우리 냄새가에 가서 양치했는데 그 물에 다슬기도 있대요. 아, 있고 말고요. 다슬기가 살찌라는 얘기. 이쪽으로 가다 보면 개구리 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개구리. 죽는데요, 놀래갖고. 다슬기는 저 어렸을 때 개구리에서 봤는데 여기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 우리 지역에만 있는 거죠. 여기는 중턱이라도 내가 나는 처음부터 오염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 있다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뭐 화려하게 하는 게 하기 싫더라고.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지어진 집에 막 편안한 곳은 내가 치유가 된다 생각 안 들거든. 나는 그 내 마음에 진짜 우리는 치유를 하려고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네. 감사하다는 말과 진짜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이제 인연이 된 게. 그래, 아래 저녁에는 지수가 엄마 참 평온하고 좋다는 생각을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고요하게 있어 본 적은 진짜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선생님하고 스님하고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수가. 내가 그랬거든. 신선생한테도 저 두 사람은 정말 축복인 거다. 네 맞아요. 부모하고 엄마하고 딸이 결혼 전에 고요히 둘이서 단식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정말 저 사람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거다. 이번 기억이. 내 그 네.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네, 저도 똑같은 네. 생각으로 이제 같이 왔고. 그렇지. 네. 주의 인생에서도 엄마의 인생에서도 네. 정말 이렇게 그림 같은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이지. 네. 추억은 같이 굶으면서 네. 3일을 한 방에서 네. 이렇게 조그만한 한 평짜리 얼마나 꼴방에서 둘이서 참 그렇게 쉽게 어디 가면 호텔 넉넉하게 말이야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방에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네, 점점 이제 지수가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살게 되는데 미니멀로 살 수 있게끔 네, 그 방법을 제가 또 제시해 주고 싶고 또 없어도 여러 가지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이제 알아 나가려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미니멀이 대세대. 진짜요? 짐 있으면 짐은 짐이 돼.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대. 네, 네, 맞아요. 지금 다 줄여나가고 있고. 아래는 비가 왔잖아요. 그 비에, 그 스님께서 물통에 비물을 받아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참 유용하게 썼어요. 그래. 네. 오줌통 비우고 나서 그 물로 씻어서 또 네. 버리고, 걸레도 네. 거기서 또 빨고. 아니, 맞아요. 네. 그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반바게스인데, 예. 네. 그 물만으로 집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계곡 가서 진짜 이렇게 쓰다가 비 올 때 빔을 받아가고 정수하고 다 했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다, 인간은. 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지금 편리 때문에 인간의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몸도 마찬가지고. 몸도요, 다 합성해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도요, 다 합성하거든요, 간에서요. 원래 먹는 것에서는 30% 20%도 필요 없어요. 간에서 합성해서 만들어요. HDL, LDL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지 음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니까 무조건 기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다 거쳐야 돼. 뭐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걸로 세수도 하고 네.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다 할 수 있어요. 어.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양치도 치약 안 쓰고 소금으로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소금 가글 해서 하니까 더 개운하고. 네. 우리의 마지막 그 정말 진짜 나의 본래 나의 순수한 진화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그렇게 가야 돼. 결국은 순수한 상태로 가려면 네, 정말 이제 군대대기 다 포대고 못대고 다 버리고 네, 네, 맞아요. 진짜 그것만 하나 딱 갖고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스승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선생 같은 사람. 네, 정말 이제 네.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거예요. 단식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공부까지 해갖고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통화할 때 아인데 책을 샀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가지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사고 조금씩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그랬는데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다. 그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걸 각인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게 틀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참 제가 그런 쪽으로 이게 갈망을 하다 보니까 또 인연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게 확 속에서 벅찬 감정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좋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신선생님도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아낌없는 그러니까 스승은 준비된 스승들은요 뭘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요.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네, 네.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하시네. 에너지를 늘 미소 짓는 얼굴, 밝은 얼굴로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도 참 정겹게 잘 하시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았어요. 너무나 진짜 터닝 포인트가 또 한 번 더 일어난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제 변화가 이제 확고하게 일어날 겁니다. 네. 내면에서 네. 네. 의식이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책을 그대로 내 일상에다가 네. 접목을 했을 때 네. 예, 더 이상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네. 바라는 것도 없지만 가다 보면 저절로 네. 다 충만되게 네. 충만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네. 모든 것들이 네. 완전하다는 거 네. 또 감사한 일이고요. 뭐 이거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항상 예. 올 사람이 오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래요. 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 많아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올 수 있는 방법, 루트를 찾아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전화를 하고 제가 언제 오겠습니다 해야 되지. 맞죠? 사람이 정상을 가려면은 네. 그정 노력 안 하고 다 떠먹여 주길 바라면 안 되거든,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막 댓글로 어떻게 하면 스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많은데 준비된 사람은 벌써 이미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찾고 네. 연락이 와서 올 준비를 하죠. 네. 맞아요. 그게 차이예요. 제가 그거 찾으려고 계속 유튜브 보고. 그 노력을 할 줄 알아요, 노력. 네, 이렇게 전화번호 찾아내고, 근데 주소가 없어가지고, 주소가 없네,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변화가 일어나고 싶으면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체험 많이 만들고 그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실천하고 좀 더 이제 확산되어 가지고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네.
먹거리가 스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하나하나씩 갖고 나가면서 제가 이제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턱간 자리에 올 때 너무 아팠었는데 이 턱간 자리 하루 이틀 정도 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 개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도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전부 다 되고 입도 계속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오른쪽 손목에 이게 염증낭이 있었거든요. 류마티스. 근데 그게 말랑말랑해졌어요. 말랑말랑해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몸이 전부가 간지러웠어요. 근데 스님께서 그 수건만 입고 자랑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간지럽대요. 예, 맞아요. 네, 그 부분 참 신기해서 그래 치수 보고 치수는 춥다고 입고 잤는데 치수 벗어라 진짜 좋다라고 하니까 벗고 자니까 더 꿀잠을 자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너무 웅크리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도 다 벗고 자야 돼요. 다 벗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릴렉스 되도록 완전히 휴식을 줘야 돼요 몸한테. 네, 그거 오늘 처음으로 또 체험을 했어요. 그거 벗고 자니까 너무 좋대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 나중에 요거 조그마한 뭐 하나만 해도 답답해져요. 아. 다 벗고 완전히 우주와 나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아. 하나로 딱 돌아가면은 몸은 자연 치유가 돼요. 그 속에서 얘들이 치유를 하는데 꽉 낀 옷들을 입고 이러니까 치유가 안 되고 여자들 브라자 뭐 코르셋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자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맞아. 그 링크들 다 맞게 되니까 네. 그게 꽉 맡기는 게 결국은 인간의 여자들이 자꾸 유방암도 걸리고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 저녁 때 잠잘 때만은 완전하게 딱 먹고 평온하게 그래야지 이게 다 애들이 여기서 이제 호흡 이제 피부 호흡을 하면서 치유를 하거든요. 만약 여기를 다 비닐로 감싸고 있어봐라. 입을 다 벌리고 다 귀 벌리고 있어도 죽어요 사람. 숨 못 쉬어서 피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꽁꽁 싸매고 사는 거지. 봐요 우리 웬만하면 딱 안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겨울인데도 이게 얇.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꽁꽁 싸매는 게 더 이상해요. 더 불편한 일이에요. 건강해지고. 네. 이제 그렇게 추천해야 되겠네. 자꾸 그걸 변해가야 돼요. 네.